책에 소개해드린 공동개원의 8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원장들끼리 일을 시너지를 낼수 있는 방향으로 분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그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 공동개원을 하는 동업자끼리 매번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각 분야에 대해서 그 분야를 담당할 리더를 결정하고 그 리더에게 좀 전권을 주는 것이 공동개원을 더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또세 번째는 금전 관리를 좀 투명하게 하고 수익 배분은 5대5로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게세 번째 원칙이 되겠고, 네 번째는 이제 진료를 바쁘게 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병원이 진행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타성에 젖어서 이제 진료를 하고 병원을 운영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데요. 주기적으로 원장들끼리 어떤 목표를 서로 공유하고 명확히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공동개원을 하는 동업자끼리 병원과 관련된 일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상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개원을 하는 분들 중에는 서로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것보다는 병원과 관련된 일을 서로 상의하고 얘기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공동 개원한 원장들끼리 진료와 관련된 프로세스를 좀 서로 맞추고 통일하는 것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더 효율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 원장은 자기 하고 싶은 그 방향이 있고 B 원장은 또 다른 방법으로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한다면 직원들도 이것을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또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들도 이번에는 이렇게 했다가 저번에는 저렇게 하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자리를 비웠을 때 진료에 좀 일관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개원을 하고 있는 원장들끼리는 어느 정도 진료의 프로세스를 맞추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또 공동개원의 장점을 좀 얻기 위해서는 일곱 번째 원칙은 원장들이 서로 시간을 좀 확보해 줄수 있는 쪽으로 병원을 운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쪽이 쉴 때, 한쪽이 일을 하고 어떤 병원 운영에 큰 차질이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좀더 성공적인 공동개원의 방법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원칙은 공동개원을 하기 전에 어떤 서로 간의 약속, 계약 이런 것들을 공동개원의 약정서를 가능하면 디테일하게 작성하는 것이 추후에 생기는 어떤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수익의 배분이라는 것을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뭐가 공정한 것이냐라는 게 이제 고민이 되거든요. 한 만큼 가져가는 게 공정한 것인지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게 공정한 것인지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조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문제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것은 이제 병원에 들어오는 수입과 또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나가는 지출이 있는데 이 지출과 관련된 문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의 공금으로 회식을 하는데 뭐 A 원장은 빼고 B 원장이 직원들과 회식을 한다. 네, 그리고 A 원장이 안 나온 날 B 원장이 직원들한테 뭐 커피를 한 잔씩 사준다든가, 근데 그거를 병원 돈으로 사준다라고 하면 사실 직원들은 밥을 사주고 커피를 사준 B 원장님을 좋아하겠지만 그 경비는 사실 반반된 거거든요. 또 그리고 뭐 개인적인 용무로 뭐 병원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병원의 카드를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서 서로 지출이 차이가 날수 있는데 저 친구가 나보다 돈을 더 쓰네라고 생각하거나 네, 그렇게 된다면 이제 좀 문제의 소지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책에서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어떤 수익에 대해서는 반반 나누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일을 더 하는데 수익을 반 나누는 것이 좀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서로 간의 어떤 소통을 통해서 예를 들면 내가 환자를 통해서 나오는 병원의 매상이 더 높다면 그게 더 적은 사람이 뭔가 다른 일을 조금 더 한다든지 그거를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뭔가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수익을 반반 나누는 것이 서로 손해보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동개원, 동업은 그거를 자꾸 계산을 해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사실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내가 5를 가져가면 약간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통 6이나 7을 받았을 때 아 공평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 것 같고 내가 한 3이나 4를 받아도 크게 아쉽지 않다라고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두 사람이 서로 나는 6, 7 정도를 받아야 공평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사실 합이 10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 둘이 만나서 뭔가 공동개원을 하고 동업을 한다라고 하면 좀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고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친한 사람이랑 하는 게 좋다라고 이제 오해를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병원을 운영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친한 사람이랑 하게 되면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친한 사람과 싸워서 틀어지게 되는 경우도 꽤 많이 있고 그래서 공동개원은 친한 사람과 하는 것을 고려하기보다는 그래도 비즈니스 파트너라는 관점에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찾는 게 사실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거나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공동개원을 하는 것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오해는 소득에 관한 건데 병원을 여러 명이서 같이 해서 더 규모를 크게 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맞기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안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저는 이제 치과지만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원장의 노동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원장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어떤 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는 소득을 내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 치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몸을 써서 낼 수 있는 벌이가 있다면 그거를 나가는 비용을 줄여야 그 차액이 이제 소득이 될 텐데 그 비용을 줄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소득을 또 늘릴 수 있는 방법인데요. 비용을 줄이고 뭔가를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사실 공동개원보다는 단독개원이 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좀 어떤 규모라든지 또 채용하는 직원의 숫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단독개원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전체적인 소득면에서는 더 나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공동개원을 했을 때는 이제 장점이라고 한다면 더 효율적인 그러니까 병원이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고 매상이 올라갈 때 더 효율적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기 때문에 어떤 각자 병원에서 낼 수 있는 그 매출보다 더 높은 매출을 낼 수 있는 거는 사실 공동개원의 형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매출의 합이 1 플러스 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뭐 3이 되고 4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는 공동개원의 장점이 될 수 있겠지만 무조건 공동개원을 한다고 혼자 할 때보다 더 많이 벌 것이다 라는 거는 조금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도 사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공동개원을 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망해도 같이 망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공동개원을 보통 하게 되면 내가 혼자 계획했던 치과의 형태나 규모보다 더 크게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만약에 혼자 개원을 했다면 지금 병원의 규모로 하지 않았을 텐데 저는 뭔가 치과와 관련된 장비들이라든지 재료 이런 것들에 좀 아낌없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이 좀 두렵고 걱정돼서 우리 같이 해보자 라고 이제 시작을 했던 거고 그래서 사실 초기에 병원을 오픈하기 위해서 또 병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은 혼자서 할 때보다 적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규모로 시작해보는 것이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다만 내가 지금 이런 경쟁과 요즘 세상에서
치과를 오픈하는 것이 소규모로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와 장비를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고 판단한다면 이제 여러 명이 같이 투자를 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